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19일 화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눌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라운드 피겨 자리인 5만원 구간에서 흐름이 꺾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5만원 구간이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반등 흐름을 방해하는 이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저항 라인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한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에도 오늘 5만원 부근을 깨는 두 번의 트라이가 있었는데 두 번의 상승 추세가 모두 깨지면서 저항을 강하게 맞으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량 하락 마감한 모습이죠.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눌렸지만 1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한 만큼 앞으로 이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 지지 수급이 유입되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창 막판 부근에 단기적으로 눌렀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앞으로 저점 대비해서 최소 700% 이상, 5배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 이 상승 추세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일비하는 순간 저점에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올려준다. 즉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현 위치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 눌림을 위치해서 절대 일일비하지 말고 매도할 이유도 없다. 세력에게 물량을 뺏기지 말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급격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하방 추세를 확대시키는 건 지금 세력의 의도다. 세력이 현 상승 초기 금면 자리에 눌림을 위치해서 여러분들의 패닉셀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시세를 내리며 개미들을 털고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했다가 시세가 꺾인 이유가 뭐겠어요?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저항,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은 지지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는 5만원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드 피겨 자리 5만원 부근을 돌파하고 오늘 장 막판에 다시 눌린 이유는 세력들이 저점에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세를 내린 거겠죠.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300%가량 벌어진 자리라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격률이 500% 이상 벌어진 자리에서는 이때부터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현재 고가임은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이격률이 많이 벌어진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집된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물대가 한 번에 출회될 수 있고 무엇보다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공모가가 6천원이었던 만큼 이 청약으로 잡혀있는 대량 매물대, 6천원에 잡혀있는 이 매물대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오즈 보이죠 여러분들? 앞으로의 매도가는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점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6천원에 잡혀있는 매물대가 언제 풀리는지, 즉 이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조만간 코스피 200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이때 이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잘한 만큼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 따로 오픈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 안에선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아직 없으신 분들, 물량 매집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이 단기적으로 시세 눌릴 때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그리고 신규 진입 단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저점에서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 이분들은 현 상승 초기 후문자리에 눌림목 위치해서 정확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집 물량 확실하게 높여놓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빠르게 끝내면 끝날수록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극대화되는 만큼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매도가, 이 매도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아직 에르스 머티리얼즈 없으신 분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눌림목 위치 추가적으로 발생될 때 지지를 어디에서 받는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 수급, 과대 낙폭 자리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실시간 체크하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신규 진입 단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에르스 머티리얼즈로 앞으로 확실한 수익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이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에. 자, 그러면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이 상승 추세의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해수 물량,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들의 차익 실현,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세요. 어디로 보내면 돼요? 010-469-9677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 저점에서 매집 잘 끝내신 분들, 이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에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 폭락한 다음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썼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도가의 경우에는 감으로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이 10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도 전략 제시해드리면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300% 이상의 수익, 맨날 20% 뛰기, 30% 뛰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텔레그램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 머티리얼즈로 확실한 수익 챙겨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안에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퀄리타스 반도체 이 종목 하나로 하루 만에 20%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면 되겠죠?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에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마지막 5차 상승 파동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신규 상승주들의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9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파동이 나오는데,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눌림목 4파. 지금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지금 아직도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5차 상승 파동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기 전에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거고, LS 머티리얼즈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이번 4차 파동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5차 상승 파동에서는 확실한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수익 챙기면 되는 거겠죠? LS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5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못 챙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는 즉시 하락 3파, 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의 조정 흐름 정통으로 맞으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진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텔레그램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제가 하루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어제 상한가 걸린 뒤에 제가 앞으로의 흐름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자, 이 눌림목 4파 자리는 내일 아침에 갭상승한 이후 15%가량의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다가 저항을 맞고 시세가 빠진 다음에 4차 눌림목 자리가 형성될 건데 앞으로 나올 이 3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는 어느 부분이 되겠어요? 라운드 피크 자리가 될 겁니다. 자, 라운드 피크 자리의 저항 구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 어제 오늘 돌파 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다가 라운드 피크 자리 5만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확하게 맞춰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LS 머티리얼즈의 저점과 고점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면서 실력으로 검증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어지면서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가 끝나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가 나올 거다.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인 상승 5파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지난 저점에서 매집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이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챙겨 가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나올 5차 상승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야 5차 상승 파동 끝나고 마이너스 40% 폭락하는 이 조정 위치 분명히 피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LS 머티리얼즈의 전용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들어서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 이어지는 자리 이 5차 상승 파동 자리의 최고점 자리에서는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이번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는 아직도 LS 머티리얼즈 진입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야겠죠? 이 텔레그램방 정원 1500명까지만 받을 거니까 지금 1000명 넘게 들어와 있는 만큼 정원 다 차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고 이 텔레그램방은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고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변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남겨서 LS 머티리얼즈를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이 텔레그램방 구독 문자는 문자로 매매 타점 이해하셨죠? 구독 혹은
구독 문자 지금 당장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이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